지금 암 치료 중에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그러나 그 고주파 온열 치료도 기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정말 맞는 치료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적절한 고주파 온열 치료. 그 고주파 온열 치료의 효과는 바로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건데요. 특히 산소가 없는 종양. 처음에 암세포의 시작은 혐기성 대사를 통해서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소가 없는 종양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바로 고주파 온열 치료입니다. 말 그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죽이는 효과는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를 보면은 첫 번째는 혈관 변화입니다. 암세포를 보시기에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뭐 돌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돌덩이 같은 거를 열을 통해서 그거를 파괴를 시켜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암세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혈관들 자체가 파괴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단단하게 했던 그 암세포 주위를 싸고 있는 단백질 같은 거를 그 변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가 잘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암세포 자체가 성장해주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TP를 소실시켜줍니다. 결국은 암세포도 ATP란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 커져야 되는데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내부, 암세포 내에 있는 ATP를 소실을 유도시킴으로 인해서 그 내에 붕괴를 유도시키고 암세포의 개설을 이제 유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효과 네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상승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바로 항암제를 병행했을 때,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와 병행했을 때, 온열을 병행하게 되면은 그 훨씬 더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병행했을 때가 더 잘 죽고 방사선 치료도 방사선 치료만 했을 때보다 두 가지를 병행했을 때가 더 잘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온열을 가하게 되면은 열 충격 단백질이라고 해서 히사 프로테인이 분비가 됩니다. 이 히사 프로테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90하고 70인데 90은 분비가 되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반면 70은 열내성을 유발시켜서 오히려 암세포를 죽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열 치료를 매일같이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히삭 프로테인 70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이 히삭 프로테인 차단제인 이 셀시우스, 이 퀘르세틴을 같이 병행해 준다고 하면은 온열 치료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세포에서는 보통 세포가 그 성장인자에서 촉진과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암세포 같은 경우는 그 분열 촉진 신호와 더불어 노화 신호가 가는데 히삭 프로테인 70에 의해서 이 노화 신호가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얘는 계속적으로 성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차단해주게 된다면 노화 신호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결국은 암세포도 노화를 통해서 괴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화를 막아주는 이 히삭 프로테인 70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과서에 의하면은 바로 이 온열과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온열을 병행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 내에 있는 히삭 프로테인 70이라든지 락틱 애시드, 젖산 축적을 막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양파 껍질에 있는 걸로서 그 자체만 해도 항암 효과를 갖고 있지만은 온열의 효과를 훨씬 더 좋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된 데이터인데요.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암, 두경부암, 직장암, 방광암, 식도암, 폐암, 표제스암 등 다양한 암들에서 온열 치료를 했더니 빨간 거는 온열 치료를 병행했던 거고 그 요거는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만 했던 건데 병행했을 때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9개 이제 임상 연구 결과인데요. 그 2008년도에 실린 논문이면 19개의 연구 결과, 임상 연구와 함께 고주파 온열 치료와 더불어 항암 방사선을 병행했을 때 온열 치료 병행했던 경우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는 게 임상 연구로 이미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온열 치료를 그러면은 온열 치료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온열 치료를 쓸 것인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캐패시티 타입하고 라디에이티브 타입입니다. 캐패시티 타입은 바로 전류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초창기 들어왔던 온코서미아 셀시우스라는 기계가 있고요. 라디에이티브 타입은 알바온 4000하고 BST2000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셀시우스, 그 온코서미아도 비슷하지만은 이 셀시우스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제 전극 을 통해서 결국은 13.56의 주파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 이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인데요. 이 바로 전극의 용량의 이제 자극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종양이
이쪽 부위에 있으면 여기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열 치료 셀시우스라든지 온코셈에는 모든 암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알바온 4000하고 이제 BSD는 라디에이티브 타입으로 형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데 이 라디에이티브 타입이란 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서 이제 열을 이제 발생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 헤르츠가 434 헤르츠이기 때문에 얘는 4cm 이하의 종양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표재성 조향인 가장 대표적인 게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알바온 4000이 유방암 특화 온열 치료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경부암, 흑생종, 피부와 관련 가까이 있는 암들은 이 알바온 4000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블루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F가 나가면서 이제 그 열이 효과적으로 올리는 걸 느껴집니다. 이거는 이제 모니터인데요. 이 모니터에 따라서 결국은 열이 잘 전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가 적절한 온도가 40도 이상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SD2000도 알바온 4000처럼 라디에이티브 타입 형식으로 온도를 측정하는데요. 그 70에서 150mHz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로 심부 종양에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BSD2000은 이 360도로 이게 그 물이 이제 차여 있고 그 360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경막 아래에 있는 심부 종양에만 효과가 있고 이 위쪽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 복막암, 간암, 난소암, 그 자궁경부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안테나 방식적으로 해갖고 여기에 이제 그 나가는데 이쪽은 주로 왼쪽 오른쪽을 조절해 주고요. 요거는 앞에 하고 뒤쪽을 이제 조절해 주면서 그 종양이 어디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계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몸통식으로 사람의 몸이 이제 배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의 부위에 따라서 여기가 100, 75, 뭐 50 이런 식으로 가면서 거기에 더 많은 열을 발생시켜주게 만들어 있는 치료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 캐패시티하고 그 다음에 라디에이티브 타입 중에서 효과적인 건 뭐냐? 실제 효과적인 거는 열 전도가 높은 라디에이티브 타입인 알바온 4000이나 BSD2000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군이 그 유방암이라든지 두경부암, 표재성 종양들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요. BSD2000 같은 경우는 횡경막 아래에 있는 심부 종양에 대해서만 그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셀시우스나 온코섬이아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폐암 같은 경우는 이 셀시우스라든지 온코섬이아만 할 수 있고 뇌종양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알바온이라든지 BSD2000을 못하는 종양에 대해서 이 치료법들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법에 대한 선택은 결국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병원 이제 온열치료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 온열치료센터는 독립된 공간으로 유지되어 있으면서 BSD하고 알바온 4000, 셀시우스 세 가지 기종을 갈고 있습니다. 셀시우스는 2013년 5월에 처음 저희가 들여와갖고 그 현재는 두 대가 이제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계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여기 TV를 정착해서 지루함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SD2000은 저희가 2015년 8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도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많은 환자들한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온 4000은 올 2월 달에 저희 병원에 들어와서 지금 치료에 쓰고 있고 주로 유방암, 두경부암 이런 환자들한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치료법을 알기 위해서 이제 독일 연수, 미국 연수, 네덜란드 연수를 갔는데 처음에 2013년 4월에 그 셀시우스 기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의 이제 병원에 가서 배웠던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달에는 미국에 있는 CTCA 그 암센터에 가서 그 BSD2000에 대해서 이제 교육받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 AMC 그 암스테르담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이제 그 알바온 4000을 교육받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올 2월 달에 한 번 더 네덜란드 암센터에 가서 저희 부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는 암치료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이며 그냥 항암이나 방사선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진료 후에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천할 도서로서 이 책, Hypersomnia in Cancer in Treatment가 거의 바이블처럼 좋은 책이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